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영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영주형을 불렀는데 형주님 네. 오셨어요. 아니, 송 핫소스 송형주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핫소스 채널 운영하고 있는 송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송영주 아닙니다. 송형주예요. 송영주가 아니에요. 첼시 팬이세요? 첼시 좋아하죠. 팬이세요? 좋아하죠. 이거 약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사이에서 네. 오빠 나 사랑해 하는데 좋아하지 약간 그런 간지로 계속 말씀하시네. 아니. 오늘만큼은 입춘기 할 때는 같이 첼시팬 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그래서 또 이번 시즌 첼시 유니폼 샀거든요. 아시죠? 원래 초반에 네,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저도 고민했다가 일단 샀거든요. 네. 파동 꼬라지고 보니까 스폰서 안 달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인피니티 머시기는 자선단체입니까? 아, 네. 자선단체예요? 네. 유니세프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가슴팍에 왜 글자를 넣으신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첼시를 되게 이제 오래전부터 좀 팔로잉을 하셨잖아요. 전 06년도부터 첼시를 시작해가지고 아시죠?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유 가가지고 완전 대한민국 맨유 팬들 확 늘어날 때. 네. 근데 제가 또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1등을 응원하지 않겠다. 근데 강한 팀을 응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2등 팀을 응원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첼시를 계속 응원하게 됐어요. 나 그리고 첼시에서 이선 최애였다. 저는 이바노비치 진짜 좋아해요. 이바노비치! 아, 이바노비치 인정이죠. 이바노비치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하는 것만큼은 안 받는 듯한 느낌? 저는 솔직히 진짜 전성기 때는 월클 이제 사이드라고 보는데 아 그때 뭐 이바갑 시절은 뭐 센터백 풀백 뭐 다 하고 장난 아니 피지컬 좋고 그리고 골을 진짜 항상 필요할 때마다 넣어줬기 때문에 그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 시즌 1-1 시즌에 맞죠. 뭐 이제 막 나폴리전 이런 때 이제 이바노비치 막 골 넣고 이제 그랬었으니까 네. 그 감독은 무리뉴고요. 찰시팬이면 무리뉴 때 싫어할 수 없고 거의 그때 이제 유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때가 이제 진짜 약간 좀 그 무간지 시절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책도 읽고 무리뉴 그 남자의 기술 그거 책 아시죠? 램파드가 샤워하고 이제 맨몸으로 나왔는데 물류가 넌 최고의 미드필더다 뭐 이거 한마디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중에 몸벗은 놈이 있으면 네가 제일 웃겨 이렇게 해서 아 약간 무리뉴 메타로 가자. 네 계속 그렇게 무리뉴 메타로. 그러면은 혹시 뭐 스탠포드 브릿지 짓고 왔냐 이런 거도 가봤나요? 아니 뭐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유럽이 옆집처럼 자주 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5월 달에 갔어요. 비시즌이어가지고 제가 스탠포드 브릿지는 못 갔고 산티아고 그래서 알레알 존나 멋있잖아요. 아니 멋있긴 하지. 멋있긴 한데 아니 왜냐면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영화 골 골! 아 산티아고 부네스 딱 그 또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뭐였지? 아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갈라티코. 갈라티코 할까? 아 그건 팀이잖아. 팀이잖아요. 갈라티코. 메뉴 놀리는 건가요? 아니 갈라티코 갈라티코. 네. 아 저 그리고 궁금한 것도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네. 그 단군님? 네. 은 왜 진보 메뉴 진보 메뉴시죠? 단군 형은 그 이제 모예스 감독 때 유입이거든요. 아 그때 유입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예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단군 형도 같이 이제 메뉴편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 모예스 감독이 진보 성향이라? 아니 그거 모예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예스가 진보인지 공화당 지지하는지 어떻게 알아?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보통 이제 퍼거슨 때 이제 부인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따지는 진보 메뉴다. 저도 보수 첼시 한번 보수 첼시지 홍준표 첼시 한번 갈까요? 네. 홍준표 첼시 보수 시장에서 이제 가장 네임드 보첼 네. 송형주 그래야지 그리고 그래야지 제가 볼 때 채팅창에서 말이 안 나. 색깔은 또 파란색이기 때문에 네. 밸런스가 딱 맞아. 근데 여기서 제가 진보 첼시입니다 하면 이 팀 색깔부터 역시 파란색이다.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 근데 어 저 새끼 팀은 파란색인데 입에서는 보수만이 나오네? 이 뭐지? 밸런스 X대네? 야 이 새끼 존나 양념반 후라이드반이다. 아 괜찮네. 이 밸런스 존나 좋다. 괜찮네 괜찮네. 네. 오, 오늘부터 전 보수 첼시 하겠습니다. 네, 보첼. 보첼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이게 브라이튼하고 하다 보니까 아 저희 같은 첼시 같은 언더독 팀이 오늘 브라이튼 이길 수 있을까? 아 저는 확실하게 현실을 직시해요. 아 현실 직시한다. 아니 뭐 괜히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 필요 있습니까? 브라이튼 강팀이고 저희가 또 강팀에서 선수들 또 많이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무드리 신무영 어떻게 봅니까? 무드리기요? 네.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친구도 몇 명 있는데 그중 하나인가요? 네 그중 아픈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이죠. 옛날에 근데 첼시 좀 근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0번 바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프런트 새끼들. 아이 잘해 열심히 해. 근데 당장 10번 줄 건 아니지 않나. 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속도 살려가지고 쏴야지. 우와 야 무드릭 야 잘했다. 야 그렇지 신무영 그거야. 저거예요. 저렇게 저는 공격수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마무리를 짓고 와야 된다. 축전월이네. 아 저걸 06년부터 봤는데 축전월이네. 아, 그리고 요거 얘기하면 약간 좀 논란될라나? 제가 약간 논란 좋아해가지고 뭔데요? 축구 근본론에 대해서 혹시 그 저희 채널 나락갈 정도인가요?
아 여기 이 채널은 제가 발언인데 아, 제 예. 발언인데 일단 저 이스타TV와는 전혀 관계없는 네. 발언입니다. 또 근본을 논할 때 뭐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까. 저는 구장의 명칭이 또 중요하지 않나. 스탠포드 브릿지 그렇게 고유한 명칭이 있으면 되는데 앞에 스폰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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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원래 해축은 이재미예요. 내 팀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왜? 우린 스탠포드 브릿지인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 중축하면 앞에 뭐가 붙을지 모르죠. 구글 첼시 뭐 이 브릿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아닌데? 네 지금은 이게 해축의 맛이에요 여러분들. 어, 뭐 에이. 있잖아요 올드 트리버드. 오케이 아 올드 트리버드 근본. 그러니까 이걸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리버풀 어딥니까? 네 리버풀 안필드. 이 순간을 즐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저 근데 저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요? 실바가 계속 나오는 게 제고 실바 형님은 이제 사실 이제 쉴 때가 됐는데 지금 코판하고 네. 뭐고 이제 다부상당해가지고. 그니까요. 저는 저번에 뉴캐슬전에서 어쨌든 좀 실수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놈이 미친놈이죠. 네. 집에서 할아버지가 가구 옮기는데 조금 잘못 배치했다고 지랄지랄하는 놈이. 첼시 팬 중에 실바 욕하는 X는 패륜이다. 아, 체지 팬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래요, 실바한테? 아, 우리 진짜 실바 형님이 해준 게 있는데. 그건 패륜이지, 그거, 네. 그 새끼는. 자, 티아고 실바 욕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아, 이거 좀 수준 발언 해도 되나? 전 잭슨이 싫어요. 약간 호흡이 좀 맞게 뛰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혼자 약간 리듬이 따로 있다. 그리고 공격수는 저희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 자신감. 그냥 딱 간결하게 딱 잡고 바로 때려야 되는데. 너무 접어. 아 생각이 너무 많다. 뭐 김영만 선생님도 아니고 종이를 존나 접어. 근데 그게 제가 못 넣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이다. 아 제발 죽는다 이거.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어? 아! 야 근데 좋아. 잭슨 좋다. 와. 잭슨이 잘해요. 아니 아까 욕 개때로밖에 안 왔나요? 어, 남자들끼리 있으면 욕도 하고 사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태세 선언도 좀 하고. 잭슨, 잭슨, 비벼줘. 아, 이건 이 정도는 좀 안 됩니까? 머리 시작도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정도가 몸싸움이 안 돼. 그리고 저 그 스위퍼 골키퍼? 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클래식한 골키퍼를 굉장히 선호해서. 아, 저도. 아니. 좀 빌드업 해야 될 거야! 가! 빌드업 해야 돼! 골키퍼 안 끼면 안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노이어 같지 않잖아! 야! 아 나 진짜 너무 싫다. 저기 앞에 좀 안 넣으면 안 돼요 쟤네들? 어 근데 잘 봤죠? 아니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아니 뭐 말만 하면 다 반대로 되네. 넌 너무 정신없어서 나가신다는 분은 그냥 인사드리면 되나? 잘 가세요. 네, 그냥 뭐 알아서 이제 네. 저희 네, 방금 이제부터 8,900명이 네, 처음 왔을 때부터 1,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 저희가 세상에 오마카세가 아니기 때문에 맞춤으로 못 갑니다. 아 리그컵에서 골 넣고 이제 리그가 데뷔골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리그컵이요? 체시가 또 명문이기 때문에 리그컵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게? 칼린컵 아닌가요? 아니 그 칼린컵은 카라바오 예, 옛날 카라바오 이영표 시절 카라바오 이영표 오빠 칼린컵 우승 카라바오 그럴 수 있어 네. 카라바오도 축구야. 네. 카라바오는 무슨 축구공을 손으로 듭니까? 아 그쵸 똑같이 발로 차요. 오 좋아요. 가자 잭슨. 야 그래 여기서 골 넣어줄 기회다 진짜. 잭슨 여기서 하면은 형님들한테 증명된다. 기쁜 인상 증명되고 또 요럴 때 한번 또 이렇게 스타성 있게 또 한번 해줘야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첼시는 전통적으로 흑인 공격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미워도 토레스가 좋았던 이유 중간중간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흑인 공격수 얘기하고 있는 거 갑자기 토레스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그리고 너무 흑인만 얘기 흑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밸런스 있게 네. 제가 아까 제가 보수 첼시이기 때문에 밸런스 있게 했습니다. 네. 어? 용종님 오셨다고요? 채팅창 한번 좀만 올려주실래요? 아,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저희 송형주 형님입니다. 아, 네. 제가 또 인스타 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송형주입니다. 네. 챔스에서 뵙죠. 몇 년이 걸릴까요? 챔스에서 뵙죠. 지금 진짜 몇이야 지금 우리? 아니 챔스 몇이야 지금? 오늘 이기면 10위. 더보기 탈출인가요? 네, 더보기 탈출. 더보기 탈출입니까? 그때 되면 영주형 60이라고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걸리겠죠. 아니 어떤 새끼냐? 박민석. 박민석 원사 달고 저기 뭐 하는 거예요?